시에 13인데요. 좀 진도가 많이 밀렸어요. 시에 13에서 뭐 배웠나요? 13에서 다른 사람의 심지적 특징이 뭐라고 할까요? 오케이, 그렇죠. 어떤지 물어보고, 어떻다, 어떻지 않다, 이런 것들 배웠죠. 아주 똑똑하게 잘 대답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잠시만요. 뭐가 이렇게 열려있는 게 많지? 그럼 닫히고, 13. 먼저 문장들 살펴보겠습니다. 셔플 풀려있, 셔플 걸려있나?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키가 큰지 묻고 싶으면, Is she tall? Is she, 뭐야? Is she tall?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키 크다는 뭐예요? She is tall. She is tall. 그녀가 키 크지 않다는, She is not tall. She is not tall.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tall의 뜻은, 키가 크다. 키가 크다. 뭐 어느 거? 뭐 이랬다 저랬다. 키 큰. 그러면 톨 애니멀 뭐예요? 키가 큰 오케이. 어떤 동물? 큰 식물. 동물. 오케이.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네. 드랍 Is a tall animal. A giraffe is a tall animal. 뭔 소리예요? 키는 키큰 동물이다 라는 얘기죠. 오케이, 이 문장을 읽어보라고 한 거는 얘를 볼까요? Tall animal 한번 뜻이에요. 키큰 어떤 동물? 키큰 Tall animal이 키큰 동물이니까 tall은 무슨 뜻이고 키 큰이란 뜻이고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하다시니까 키 크다, 가다, 먹다 이러면 하다시죠. 키 크답니까, 토리? 키 크다 동물입니까? 키 큰이란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어떤 동물? 키큰 동물.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합쳐서 어떻다. 그래서 she is tall은 she가 그녀고 is tall이 무슨 뜻이니까 키 크다니까 합쳐서 그녀가 키가 크다 됐고요. 그 다음에 묻는 말은 is she? 하면 묻는 말. 그 다음에 키 크지 않다. She is not tall.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습니까? Is she tall? Is she tall? 오케이. 그랬더니 예, 맞아요. Yes, she is. Yes, she is. 뒤에 생략된 말. She is tall. 예, 그녀가 키 크다니까 she is tall. tall 무슨 뜻이고 키 큰이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보여요? 어떻다. 예, 그녀는 키가 큽니다. Yes, she is. 계속해서 다음. 그는 어린가요? Is he young? 이 영, 영 어떻게 써요? Y, 뭐냐? O, U, N, G. 그렇죠. Is he young? 그는 어리다는 뭐예요? He is young. He is young. 그는 어리지 않다. He is not young. He is not young. 오케이. 그래서 he is not은 어떻게도 줄였을 수 있고 He's not young. is not young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도 줄였을 수 있어요. He isn't young. He isn't young 이렇게 해도 줄였을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젊지 않다, 어리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영의 뜻은 뭐예요? Young, 어린. 그러면 무슨 시예요? 어린, 젊은. 어린 젊은 똑같은데 어떤 시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에요? 젊다, 어리다. 그래서 이걸 보고 누가다랍니다. 문장의 가장 기본. 누가? He가. 어떻다? Is young. 그는 어리다. 오케이. 묻는 말은? Is he young? 오케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Is not young. 아니요. 맞습니까? Is young. 이런 거 봤어요.
Is he young?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그는 어려요. He's young. Yes. He는 뭐의 줄임말이다. He is young. He is 뒤에 생겼던 말. 그렇죠. 똑같은 거두번 얘기하고 있죠. 쓸데없이. 예, 그는 어립니다. 그는 어립니다. 엄청 강조해서 얘기했는데 어리다고. Yes, he is. He's young. Yes, he is. He's young. 네, 그래서 다음. 그냥 통통한가요? She chubby. Chubby 어떻게 써요? She H U D -E -Y. 네, 그렇죠? She chubby. 그녀는 통통하다. She is chubby. She is chubby. 그녀는 통통하지 않다. Not chubby. 오케이, 그래서 chubby 무슨 뜻이에요? 통통한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계속해서 이 문장은 어떤지 물어보니까 계속 어떤 시가 계속 나옵니다. 좋습니까? chubby. 오케이, she chubby. Is she chubby? 그랬더니 아니에요, 통통하지 않고 말랐어요. No, she isn't. 잠깐만요. 여기다 쓸게요. 그래서 no, she isn't. She's 그래서 thin. 문제. 그 다음에 she's thin 어떻게 써요? T-H-I-N. thin. 오케이, 그러면 no, she isn't 뒤에 생략된 말. No, No. She. 참. she chubby. 아, 여기 chubby입니까? 여기 없어지고. No, she chubby.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No, she isn't. No, she isn't chubby. 아니요, 그냥 통통하지 않습니다. No, she isn't. No, she isn't chubby. 그냥 말랐어요. She's thin. thin은 무슨 뜻이에요? 네, 말은 얇은 다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앞에 비의 동사 있으니까 어떻다. 그녀는 말랐다. 쉴때 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문장에 나오지 않은 나이든 반대말 young. 그 다음에 통통하는 뭐였더라? 차비. 반대말은 thin. 그 다음에 키큰 tall. 반대말은 short 어떻게 써요? short. 그렇죠. short 무슨 뜻이에요? 키 작은 무슨 시예요? 다 어떤 시예요? 여기 있는 것들. 그렇습니까? 그래서 문장을 만들 때 그녀는 나이가 많은가요? Is she old? Is she old? 물어봤더니 아니에요. 그녀는 나이 많지 않습니다. No, she isn't. Isn't. 그녀는 젊어요. She's young. Young.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시 가지고 문장을 만들려니까 계속해서 뭐가 보이고 있다? 비동사가 보이고 있다. 됐습니까? 너는 키 크니? Are you tall? 그렇죠. 이번에는 are가 사용되는 비동사에서 are you tall? 그랬더니 아니야, 그렇지 않아. No, I'm not tall. 오케이, 난키 작아. I'm I'm 토를 만난 말. I'm short. 요새 까먹었나요? 오케이, 묻는 말에 물음표를 계속 붙이다가 마지막 묻는 말에 안 했네요. 맨날 얘기해야 됩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